여러분들 양준일 좋아해요? 아, 좋아요? 아, 저는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계속 양준일만 틀어놔가지고 하루 종일 중독성 있어요. 그 나이가 많은데 지금 91년도 데뷔해가지고 2019년도 30년 만에 그 완전히 한두 달 만에 지금 히트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또 계속 가야 될 텐데. 어쨌든 순수하고 영원히 이제 순수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게좀 아마 부동산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보이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 잘하고 뭐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거 올렸더라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수줍어하고 이러는데 중개업 잘할 수 있겠냐? 오히려 지금 양준일 씨가 뜨는 게 제가 볼 때는 말 그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할때 말할 때 이런 게 노래는 그렇게 음악성이 뛰어난 건 아니라고 하던데 춤을 잘 춰요? 저는 모르겠어 음악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음악성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열광하는 게 아마 진정성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다고. 그래서 꼭말 잘하는 분들이 중개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말 못하는 게더 진심이 느껴지고 더 사기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말 잘하는 분들이 중개업 못하고 순수해 보이고 이렇게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잘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20년 동안. 그래서 뭐 아예 테스트도 안 해보고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중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노래, 춤, 술, 담배를 전혀 못하는데 와이프 때문에 지금 뭐 리베카 뭐 이런 거 지금 그리움 노래 제목까지 다 외웠어요.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런 거 계속 틀어놓으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계속 틀어놓으면 알 수밖에 없겠더라고. 노래도 가사까지 다 외워 계속 밤새도록 틀어놓으니까. 자, 18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우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1번에 있다. 시험에는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이 말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도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중개를 업으로 안 하고 직접 집장 사는 거에 샀다 팔았다가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라고 소개시키는 걸 직업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 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즉,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모르고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우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프린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 안 됩니다. 실비, 초과, 징수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점 선물로 받았다. 그 다음에 금한양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대 중개보수 외에 받았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받으라고 요청해도.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보수, 그 다음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거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차비, 숙박비 이런 거 실제 들어갔으면 받아도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는데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많이 초과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죠. 많이 출제됐다는 건.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초과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관행이. 그래서 옛날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현금을 초과해서
돌려주는 거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금가 10억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개업공개사님이 이런 말 해도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초과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인 900만 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어떤 것이 말, 행동, 은행의 행동과 말이죠.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 행동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또 판례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될 수 있다.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 친구가 남자 만났는데 아니 어릴 때 친구가 애들이 세 명이나 있는데 당연히 총각인 줄 알고 사귀었대. 근데 왜 속였냐 하니까 네가 안 물었잖아. 내가 안 물어서 말 안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 세 명인 거 유부남이었다고요. 그는 예, 적극적으로 뭐 유부남이다 이런 말 안 했다 하더라도 집은 속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속이진 않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될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을. 이 네 개는 매무수거, 이 네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터 11번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7번, 8번, 9번까지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8번, 9번이. 5번이 뭐냐면 분양 관련 증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가 뭐가 있는지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주택 상환 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금인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통장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쌍방 대리도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이 공인중개사법은 별로 기초가 필요 없어요. 이건 중간에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민법이나 이런 거 뭐 체계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단순히 이 내용만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거래, 분양 관련 증서, 그 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대리인데 직접거래는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외국에는 됩니다. 직접거래가. 우리나라는 개업공개사를 사기꾼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 직접거래를 허용하면 의뢰인한테 싸게 사가지고 또다시 다른 의뢰인에게 비싸게 되팔아서 그 차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팔 때는 이거 비싸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손님들은 비싼지 산지. 그래서 직접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 자기 건물 의뢰인한테 세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세를 놔야 됩니다. 직접거래 안 되기 때문에.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쌍방대리라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을 양쪽을 다 대리해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물으면 처음에는 일단 안 된다고 그래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뭐 이상하네. 안 돼요 돼요 이상한데 안 돼요 처음에는 일단 안 된다고 해야 되죠. 원칙을 말해야 돼. 물으면은 예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X죠? 그냥 물으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예외 없이 안 된다. 그건 X고요. 그 민법은 예외적으로 되는데 공인인계사법은 예외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예외적으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지요. 근데 우리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쌍방 대리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됩니다. 한쪽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쌍방 대리라는 건 양쪽을 다 대리해서 교육공인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걸 말합니다. 또 쌍방 대리를 어떤 분들은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중개하는 거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개는 하는 거 되고 의뢰인들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교육관계에서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기조장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투기조장. 그 다음에 탈세 목적 투기조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안 됩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공동중개 제한.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소위 왕따시키는 거 현업에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개업 할 때 친목회 회칙에 보면 비회원하고 눈만 마주치면 50만 원 벌금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제가 악수를 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했다고 50만 원 벌금 내라더라고. 친목회장이 네가 판사냐 왜 벌금 내라고 하는데 나보고 이렇게 했더니만 저 인간도 왕따시키라 해가지고 그 시절은 망했어요. 폐업했어요. 더 이상 친목회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법보다 더 무서워요. 현실은. 예, 그래서 회원 즉 구성은 이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신설됐어요. 그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는 까만 별표로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거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18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건 왜 따로 분리를 했냐면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이 앞에 9번까지는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돼요.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아파트 분유회 회장에게 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은 아니고 그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일 뿐입니다. 우리 교과서 187페이지 법 33조 1항 제8호 새로 신설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호 8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9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회원업소 그 왜 이렇게 왕따를 시키겠어요? 이게 20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친목회가 생겼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긴 문화예요. 이게 옛날에는 물건 중개할 때 그 팩스로 주고받았어요. 매물을 공동중개할 때. 근데 지금은 중무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해요. 그래서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인터넷 그 중무망을 공유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 권리금 비싸게 주고 자기들 회원업소를 인수해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자리 그냥 아무데나 사무실 비어있다고 차리지 말고.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이렇게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는 이유는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호에 보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즉, 이거는 분유회, 입주자 대표회 이런 데서 중개사무소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저중개업소는 말안 들으니까 우리가 높게 금액 올려달라 했는데도 높게 안 내놓고 광고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왕따시키는 경우.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그 다음에 3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담합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담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도 보니까 뭐 1주 만에 3억 올라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거는 저도 하나 분양받았는데 제가 팔았어요. 하나는 팔아, 제 이름으로 된거 팔았더니만 바로 강퇴됐더라고. 입주자 그 네이버 카페에서. 왜냐면 자기들끼리 봐야지 이게 외부 사람이 보고 이런 거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해요, 이런 게. 그 제가 다 팔고 나니까 지금 제가 팔았던 아파트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더라고.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입주해가지고 이제 이게 담합을 하니까 금방 올라갔다. 지금 전화 왔더라고. 요즘 전화하고 있어요. 처음엔 전화 한통 나눴지만 요즘 팔았냐고 전화 오더라고요. 얼마인데 물어보니까 한 이제 3천만 원 정도 피가 붙었대. 저는 마이너스 5천 받고 팔았는데. 이게 다 팔고 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알면서도 이제 또 돈이 없고 이러면은 들어갈 수 입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우리 프린트 11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11번에.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20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02페이지까지. 자, 금지행위를 모두 다 고른 것은 202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이거는 쌍방대리가 아니고 일방대리죠? 의뢰인 뭐두 명을 다 대리했다는 말 없잖아요. 한명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분양 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돼요. 현업에서는 보통 MGM이라고 하죠. MGM은 주는 대로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예,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그 다음에 리얼의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 매매업 금쟁이죠?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게 금쟁입니다. 시험에 문방구에서 뭐 문구점 뭐 볼펜을 매매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죠. 그런 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쟁입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고요. 왜세 문제냐 하면 금쟁이 자체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제가 위에 하얀 글씨는 1년에 1천만 원,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한 문제. 금쟁에서 한 문제, 징역 벌금에서 한 문제, 행정 처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는 파트입니다. 20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보수는.
보수 하나만 개업 공개사의 권리죠. 나머지는 다 의무와 책임인데, 그럼 보수는 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나와요, 시험에 오히려. 계산하는 거한 문제, 그리고 출제됩니다. 예, 보수는 중개 보수가 있고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수 청구권 양가로 1번 맨 밑에 205페이지 상인으로서 상인의 보수 청구권. 이거는 판례인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팔아주세요 이러면 개업공개사들이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상법상 상인으로서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1958년도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 완성에 따른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예, 중개 완성돼야 계약 성립되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6페이지 3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 그 다음에 20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행사, 그 다음에 소멸. 소멸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습니다. 소멸. 발생은 중개 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 계약 시 발생하고요. 행사는 거래 계약 시 중개 계약 시 거래 계약 성립을 정지 조건부로 발생은 하고요. 행사는 실제 거래 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받을 수 있다 없다. 쉽게 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어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고의과실이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저는 계약 깨져가지고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욕하고 오히려 너 때문에 계약 깨졌다. 원래 전부 다 자기들이 변심해놓고는 개업공개사 핑계 댄다고, 네가 설명을 똑바로 안 해서 계약 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개보수 달라고 말도 못 꺼내봤어요, 저는 아예.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근데 고의과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100% 이건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확인 설명이 이게 빈칸만 하나 있어도 고의과실이 있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빈칸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도 다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그 중개보수 소멸까지 6번 소멸까지 했습니다. 소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 실비.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실비는 동그라미 1번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의뢰인, 동그라미 2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우리 프린트 5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 52번에 보시면, 몇 번에 있어요? 52번에. 15번, 16번 밑줄 쳐놓으세요. 15번, 16번. 52번에 15번, 16번 밑줄 치시라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의뢰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거 이해되죠, 그건?
근데 매도인이 왜 등기사항 증명서 떼는 데 들어간 돈을 매도인한테 받는지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현업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주로 법무사들이 내주고 있고요, 관행이. 그 외의 지역은 개업공개사가 냅니다, 보통.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데 열람하면 700원인가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 제가 700원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시험에 700원인지 800원인지 안 나온다는 얘기. 저도 확실히 모르고 지금 700원인지 800원인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왜 매도인이 부담하냐면은 민법 판례에 보면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간계 있어요. 그래서 가령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시행 항면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가압류 말소됐다는 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가지고 보여줘야 돼. 자, 다 깨끗하게 말소돼 있으니까 잔금 주세요. 그래서 그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지금 현업에서는 그 700원 받으려고 매도인한테 달라 소리 안 해요. 그게 개업공개사들이 내주고 나중에 중개보수를 많이 받죠. 그 700원 달라 하면 나중에 중개보수 줄때 앙심 품고 많이 안줄 수도 있어요. 자, 213페이지 중개보수 산출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중개보수 산출인데요. 그맨 위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행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달라요. 주택하고 주택 외. 그214, 215페이지까지 있는데 중개보수는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르다. 주택과 주택 외가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는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4%나 뭐 천분의 사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말이 기분 나쁘죠. 협의는 깎는 것만 가능해요. 더 받는 건안 되고, 범위 내에서만 협의하니까 깎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가제가 아니고, 우리 중개보수는. 백화점 물건도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니라고요. 깎도록 돼 있어요. 협의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 깎아야 된다, 이 규정은 없고요. 어쨌든 더 높게 받는 건안 됩니다. 중개보수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213페이지 양가로 1번 요율 기준 및 범위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개보수를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각각.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다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각각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동그라미 1번, 쌍방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중개 사무소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중개보수는 세종시 조례가 아니라
충청남도 조례입니다. 세종시는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들어가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무소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4번 맨 밑에 보세요. 4번 까만 별표 4번 밑줄 좀 치세요. 4번 맨 밑에 보니까 분사무소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분사무소 기준이에요.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주된 사무소 기준이겠죠.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14, 215 이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보수 요율은.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복합용도입니다. 주택상가 복합용도 기억해 보면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분의 1은 우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제가 분수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게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주택이 50제곱미터고 상가가 5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고.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상 반대가 뭡니까?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예, 이상 반대는 미만이죠. 초등학교 5학년 수학책에 있는데 다른 학원에서 자꾸 이상 반대가 이하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하 5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그럼 반대로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전부 상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이상 반대는 미만이에요. 미만. 왜 이상 이하 해버리면 그럼 50은 둘 다 양쪽 다 포함되잖아요.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이니까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 그 다음에 215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주택 외의 보수는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명시입니다. 우리 그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해 놓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중개보수 요율표 해가지고 첫 번째 주택 이렇게 해서 주택인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안에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주택 외가 더 비싸잖아요. 무조건 0.9잖아요. 나머지는 시도조례는 보통 0.4거든요. 2억 이상인 경우 0.4%밖에 안 돼요. 이게 주택에 준하는 요율이에요. 주택에 준하는 거. 주택은 거의 0.5나 0.4밖에 안 돼요. 주택의 경우는. 그래서 주택 외가 더 높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율 경쟁을 하면 옆에서 누가 0.8 적으면 다른 데서 0.7, 0.6, 0.5 이렇게 서로 자율 경쟁을 해서 가격을 인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취지가. 그러나 현재는 개업공개사들이 전부 다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0.4 혼자 적었다가는 왕따 돼가지고 거기서 문 닫아야 돼요.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가보면 중개업소 한 오늘 가보세요. 좀 미안하죠. 처음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는 중개사무소 들어가기 어렵죠. 저도 부끄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들어가기가. 어떻게 오셨어요? 또 막 하고 이렇게 금방 일어서서 인사하고 묻잖아요. 아, 그러면 예, 한 10억 정도 있는데 어디 투자할 만한 데 있는지 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힘든데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 쉬워요. 그 게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가로 안에 써놓게 되어 있는지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통 게시해 놨어요. 자격증, 등록증, 중개보수율표, 보정설정증명서류 4개는 게시해야 되죠. 지금 현실적으로 다 게시 잘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요즘은 잘 해놔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안 해도. 근데 스스로 한번 가보시면 직접 호기심을 가져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지금 암기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직접 확인해 보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매매인데, 매매 거래 금액이 매매 기준이 되는 거고요. 니언에 동일 동일 세번 들어간대. 니언 동일 동일 세번 밑줄 치세요.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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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들어가야 된다. 동일 동일 세 번.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팔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나도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집 팔고 또 다른 데 아파트 분양받아놨어요. 3개월 후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딱 그날 맞춰서 팔리는 게 아니라 3개월 전에 팔렸어요. 제가 매도 우위 시장이었다면 잔금 날짜를 제 입주하는 날 맞추면 되는데 매수 우위 시장이었거든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매수인 입마음대로였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나가려고 하니까 3개월만 월세 살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개업공인회사가 중개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나왔어요. 왜안 된다 했겠어요? 이러면 중개보수 하나밖에 못 받는데 한 번밖에. 만약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또한번 받고 세입자한테 또이 주인한테 또한번 받고 1타 4피잖아요. 네 군데 받죠. 네 번. 임대에 대한 양쪽 다 임대에 대한 보수 받고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양쪽 다 받으니까 1타 4피인데 한 사람한테 이게 그대로 그 눌러 살면 1타 2피잖아요. 매매에 대한 거 양쪽에 한 번씩밖에 못 받잖아요. 임대차에 대한 거못 받죠. 이런 작업을 돈 많이 벌려면 해야 되는데 그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이 안 맞더라고. 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너무 그런 걸 못하면 또 돈을 못벌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알아서 슬기롭게 하시면 돼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돈만 많이 벌려면 스트레스 받고 잘못하면 일찍 죽어요. 저는 지금 마음이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돈은 하나도 없어도. 제 친구들 죽은 사람 많아요. 돈 많은데.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킨다고요? 저도 아들이 요번에 명절에 그러더라고. 돈 벌어놓은 거 있으면 줄거 있으면 지금 좀 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 어차피 나중에 주려면. 그래서 막 빨리 지금 다 써. 벌어놓은 것도 없지만은 벌자마자 다 써야 될것 같아요. 나눠봐야 자식들만 좋은 일식이지. 허망해요. 그 자식들한테 빨리 정대라고요. 한 7살까지나 자식들이 뭐 이쁘고 그렇지. 그다음부터 크면 아예 뭐 어디 같이 가자 해도 가려고 생각지도 않고. 아무 소용없어요. 한 키워보니까 한 3살에서부터 한 7살 정도 이 정도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귀엽고 한 3살부터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0일까지는 너무 막 밤낮이 뒤바뀌고 이러니까 피곤하고 키우기 한 3살부터 7살 이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7살도 말안 들어요. 요즘은. 그또 아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차례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맞아요. 그렇기는 해요. 지금 맞기는 맞는데 서운하더라고. 이제 죽기만 바라고 있나 싶어서. 여러분들도 그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적법하게 그냥 해도 편안하게 하면 그냥 한 500만 원 정도는 벌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는 가만 놀면 안 되고 매물 같은 거 이런 거뭐 수집하러 다니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돼 있으면 그 전화번호 따와가지고 문자 같은 거 보내고 이렇게 저한테도 지금 분양받고 팔고 없는데 전화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 제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알고 전화했는데 이러니까 그 방문했을 때 앞에서 뭐 아줌마들이 전화번호 팔아준다고 받은 거 있다 그거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래요. 그게 그 가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 이런 데 가면은 막 전화번호 주고 다음에 뭐피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 받잖아요. 그걸 다시 판다고 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따가지고 거래가 돼요. 입주자 명단이 거래돼요. 실제 불법이긴 한데 그런 거 보고 전화했는데 그 여러분들은 그런 거 불법으로 안 사더라도 직접 자꾸 그 주변에 가만히 있지 할일 없으면 저 혼자 있으면 뭐할일 없진 않겠지만 두 명이 근무하면 계속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물건 수집을 해야 된다. 물건만 많으면 정보망에 올려놓으면 다른 데서 전화 오거든요. 지금 정보망에 올려놔도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 안 해요. 그냥 해놓으니까 전화 안올 수가 없어요. 어딘지 찾기 힘들어요. 그 자격증만 따면 한 500만 원씩은 벌수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정년도
없고 이러니까 직장 다니면 한 50대만 되면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 216페이지입니다. 교환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교환.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2억짜리 상가와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서로 교환, 맞교환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3억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중개보수가 큰게 아니라고요. 중개보수가 큰걸 기준으로 한다면 중개보수는 상가는 0.9니까 298, 180만 원. 3억짜리는 시도조례에 의하면 0.4%입니다. 120만 원입니다. 0.4%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만약에 주면 요율은 0.4%다 줘요. 예시를 줘요. 그래서 굳이 조례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고 120만 원씩을 중개보수가 큰걸 각각 받는 게 아니다. 교환인 경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 원이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나오면 이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5천만 원 미만이 나오죠?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그럼 47, 28, 2800만 원 더하기 보증금 500 하면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에다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현업에서 이런 거 주인한테 5만 원만 좀 월세 깎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아직 하지도 않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원래 50만 원짜리 겨우 깎아서 45만 원된 거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이 어제도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시켜요. 왜?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15만 원, 이게 만약 상가라고 하면 0.9%잖아요. 0.9 곱하기 33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3927, 3만 3, 3300만 원이잖아요. 3927, 3927 하면 29만 7천 원이죠. 중개보수가. 근데 5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5945, 45만 원이잖아요.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이런 걸 이제 작업을 잘 해야 된다. 돈 많이 벌려면 절대 이런 거안 깎아줘야 되겠죠. 영혼이 순수한 사람, 예, 5만 원 깎아 주인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개보수 15만 원더 적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양준일은 눈이 순수하다고 와이프가. 그 이제 눈에 도끼가 올라 있으면 돈독이 올라 있으면 눈빛이 달라요. 다르기는. 그 어느 게 좋은지는 선악은 저도 구분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거기 216페이지 양가로 4번 매매 교환 요율 한도액 서울시 조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서울시 조례는. 다만 이 산출액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밖에 못 받아요. 산출액이 더 많이 나와도 시험에 그건 잘안 나오니까 그냥 생략하고 양가로 7번 특수한 경우 즉 동그라미 1번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이게 문제인데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권은 만약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 인데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으면 여기서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그랬으면 그냥 5천만 원 곱하기 요율만 합니다. 분양가에다 곱하기 요율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주고받는 돈이에요. 판사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 만약에 피가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붙었으면 실제 얼마 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1억 주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럼 1억에다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런 거는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피 5천 받고 팔았거든요. 그럼 돈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명의만 넘겨줬어요.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제로 실제 주고받은 돈이 없잖아요. 판례대로 한다면 그 판사가 꼭 진리에 판사가 한 말이 판결이 무조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판사도 법을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마이너스 P, 마피가 붙는 건 생각을 못한 거죠. 플러스 P만 붙는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 마피도 많아요. 제가 지금 한 데가 어디냐면 평택 지제역이 있는 데인데 이 평택이 개발 호재가 많아요. SRT역 근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급 폭탄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기존 집값도 5천만 이상 다 떨어졌어요. 기존 집값이 너무 공급을 많이 해버리니까 평택항 뭐 미군부대 삼성전자 이런 거 있다고 개발 호재는 있어요. 이거 한 5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몇억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못 버티고 벌써 지금 올라갔다고 했어요. 제가 다 팔고 다는 못 팔았는데 지금 세개 사가지고 예? 있다고요? 5천 준다고 해도 안 팔았다고요? 언제 5천 준다고 그래요? 괜히 물어봤네. 제가 얼마 전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그 제가 팔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다 팔고 나니까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 12월까지? 저는 그 전에 팔았거든. 지금 장기는 다 팔고 제가 다 팔고 나면 올라가더라고 이게. 그 지금 세 개를 해가지고 두 개는 팔고 한 개는 못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주해가지고 그냥 전세 줬어요. 그건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럼. 근데 그것도 팔라 했는데 살 사람이 마이너스 피 준, 뭐 그냥 막, 그냥 능기준다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거는 아니에요. 돈 버는 건 팔짱인 것 같아. 돈을 억지로 벌라고 하면 돈 쫓아가면 못 버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분양권은 실제 주고받는 돈, 실제 주고받는 돈에 다 곱하기 요율을 안다. 올라가려는 거는 전조를 알수 있어요. 그전엔 개업공에서 한 명도 전화 안 오더니만 요즘 계속 전화 와요. 안 팔았냐고. 다 팔고 나니까 계속 매물이 있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꾸 매수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공급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연락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실비는 아까 말했어. 그냥 실제 들어간 돈이에요.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 그 중간에 그 박스에 뭐한 건당 1,000원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도조례니까, 시도조례입니다, 이게. 시도조례니까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얼만지. 한 건당 1,000원 이런 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다 했습니다. 그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오늘 내드린 거 OX 문제 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기출 문제, 작년에 기출 문제는 제가 매일 매주 다섯 문제씩 내드립니다. 다섯 문제씩 그다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도 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 OX 문제는 한번 풀어 보십시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